이번 문제는 리트코드 637번 Average of Levels in Binary Tree입니다. 이질 난이도 문제이고요. 추천이 많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비어있지 않은 이진 트리가 주어진다고 합니다. 반환을 해라. 평균값 of node. 노드들의 평균값을 하는데 각각의 레벨 모드를 하려는 모양이에요. In the form of an array. 자, 이그젬플 1 보겠습니다. 첫 번째 레벨에 뭐 있죠? 3 있죠? 3 리턴 하고요. 9 더하기 20, 29 나누기 2를 리턴 하고 15 더하기 7 나누기 2를 리턴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 3이 되고 29 하니까 14.5가 되고 얘는 22니까 11이 되겠네요. 자, 어떻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레벨 오더를 할 거고요. 각 레벨에 있는 아이램들을 다 더해가지고 뭐로 나눈다? 그 레벨에 있는 노드 수로 나눠서 거기를 아웃풋에다 집어넣는 식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자, 레벨 오더를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그렇습니다. Q가 필요합니다. 그 전에 우선 아웃풋을 하나 만들죠. 리터널 아웃풋 만들고요. Q를 하나 넣겠습니다. 컬렉션에 DQ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렇고 나서 먼저 뭐 하나 넣을까요? edge case if float가 0이면 바로 return empty list를 넣도록 하겠고요. Q에 append를 해서 root를 넣겠습니다. 언제까지 돌릴까요? Q가 있을 때까지. 레벨이 되니까 먼저 그 레벨 값을 더해야 되는 레벨 썸이라고 할까요? 하나 만들고요. 언제 각 레벨까지 만들어가도록 하겠고요. 노드는 Q에 하나 팝을 해서 레벨 썸에 노드 각 노드 밸류를 넣겠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left child, right child 넣어야 되겠죠? left child가 있다면 Q에 node left를 넣겠고요. node right가 있다면 Q에 node right를 넣겠습니다. 그렇게 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 구한 레벨섬을 output에 append를 하겠어요. 하고 요거 그냥 return하면 되겠죠? 자, 또 요거 됐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그렇죠. 뭘 빼먹었죠? 그렇죠. 나누는 걸 빼먹었네요. 나누는 거를, 뭐라 할까요? 뭐, Q-length라고 할까요? 얘도 뭐, 다시 계산할 필요 없으니까 계산된 거. 해서 CPU로 조금이라도 아끼지요. 맞게 나왔습니다. 썸이 되어보겠습니다. 네, 잘 나왔네요. 타임 컴플렉스 어떻게 될까요? 그 any count of node of tree라고 했었을 때 리니어 타임 걸리겠고요. 스페이스 컴플렉스 Q 사용합니다. 리니어 스페이스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